능경 다음에 내심 무천고로 각소각이 공을 명능한이요. 내심이 헐떡거림이 없기 때문에 내심이란 것은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이 마음이 안정된 거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 소각이 공하는 것을, 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능력이고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할 바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과 소각이 텅 비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여기서 대학에서 말한 능안이라고 이름한다. 능이 편안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다. 능엄경 지금 말을 지옥대사가 이끌어서 해석합니다. 내심무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달마대사의 말씀이죠. 달마대사께서 내심무천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을 따온 거죠. 달마대사께서 2조 해가대사 바로 직계 상수 제자 2조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하게 될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밖으로는 온갖 인연을 다 쉬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들이 인연입니다. 또 마음이 끌려가는 반연이나 인연이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그 얽히고 설킨 갈등 같은 거, 그런 걸 밖으로는 다 쉰단 말이죠.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상대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미운 생각이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으면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또한 상대를 시기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반연과 인연, 그러한 악조건들을 마음적으로 쉬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말이죠. 내심 무천하여, 내심이라 하는 것은 속마음이죠. 내적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다. 헐떡거릴 천자입니다. 이 천자가 헐떡거린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한 거죠. 마음이 들락날락 산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숨이 가쁜 사람이 헐떡거리죠. 마음도 안정이 되지 못한 사람은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아내 마음은 헐떡거림이 없어가지고 치며 장벽하여야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가입도라. 가입서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까는 간단히 선이라고 했는데 가입도니라. 가입서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장벽과 같단 말은 장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막히면은 보일 바가 없죠. 보는 바가 없죠. 장벽이 눈앞에 가로막혔다면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장벽이 또 막혀있다면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마음이 거래가 끊어지는 거죠. 가고 오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를 장벽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화두공부 참선에 화두공부를 할 때 이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산 철벽이라. 은산 철벽이라는 그 말도 달마시니 뭐 장벽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중국 선종에서 공부를 할 때 은산 철벽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전혀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아주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은으로 된 산 또는 쇠로 된 그런 석벽, 철벽, 은산 철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는 화두를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가 낳기 전 본래 면목은 어떤 거냐? 부모가 낳기 전 나의 존재는 어떤 거냐 말이야.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설명해줘도 그건 모르는 거고 자기 자신이 그걸 깨우쳐야 할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의심이 말할 수 없이 아주 참 의기충천하듯이 하늘까지 치솟는 그 의심 덩어리가 한없이 타오릅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은 희노애락 감정 같은 거 다른 생각은 근심 걱정 괴로움 그런 것은 아예 떠난 지가 오래거든. 그 문제만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참구 말할 수 없이 그 화두에 대해서 늘 참구만 합니다. 참구 계속 참구해서 캐심 맞고만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은 전혀 없이 그 화두에만 집중이 되고 열중이 될 경우에 은산철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동서남북도 구별하지 않고 천지 하늘이 어떤 건지 땅이 어떤 건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마음속에 떠나서 치공을 초월해버리면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도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 터지기 전 정신이 일념이 될 때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아주 정신통일이 될 때를 은산철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산철벽. 그래 화두를 참구하고 그게 뭔가 이먹고 이것이 뭐냐 말이죠. 태관절 명덕이라고 했는데 그 명덕 그것이 뭐냐 이거요. 그 문제를 제대로 잘 알기가 어려우면 그 문제를 두고 자꾸 의심을 하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전혀 없어지고 그 생각만 아주 골똘히 그 생각만 있을 때를 은산철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를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에서 도에 들어간다면 벌써 이 생각 저 생각 뭐 잿밥에만 마음이 있고 말이죠.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하면은 그 도에 10만 8천이요. 뭐래요. 그러니까 설법을 또 잘한 사람은 설법에 그냥 정신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야 합니다. 설법할 때 저 사람이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가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런 생각 가지면은 설법이 제대로 안 되거든. 그럴 경우에 그것도
사실은 그 정신 일도가 돼야 되죠. 정신이 일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장벽이라고 합니다. 정신 일도에 하사불성가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정신이 일도가 되면 정신의 하나로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을 일도라고 합니다. 길도자를 써도 되겠네요. 예? 한 길만 된다면 정신이 일도가 될 때 하사를 불성과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인가. 무슨 일이고 다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정신, 정신력이 가장 우리의 오장육부나 우리 4대 육체나 천진만물이나 정신이 다 지배를 하거든. 그래서 도를 당한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을 집중해야 아까 말한 정이나 해나 저 위에서 고요해지고 정해지고 그치고 정해지고 또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잘 생각할 수 있고 잘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심이 무천고로 안에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기 때문에 각과 소각이 공하는 것을 능안이라고 이름한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뜻이냐면 도를 닦는 사람이 깨달으려고 하지요.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주체를 각이라고 합니다. 소각은 깨달을 바 버디죠. 깨달을 대상. 진리 같은 것은 소각이 되죠. 그 진리를 알려고 내가 무척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은 각이 되고 그것까지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하지 않는지 그것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공부가 진짜로 잘 되는 거지요. 내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초월하지 못한 겁니다. 첫째 생각을 초월해야 본래 면목 그 명덕자리가 밝아집니다. 뿌리를 알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본각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본각을 알기 위한 수단이 그겁니다. 본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각은 육각의 뿌리 아닙니까? 나무로 비하면 뿌리. 그래서 뿌리 본자입니다. 근본 각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본각이 또 있죠. 우리 본각 자리가 명덕이라고 가렸죠. 이걸 밝은 덕이라고 대학에서는 명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뿌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뿌리에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이게 이제 육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알지자의 지각이죠. 내가. 이런 육각은 본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본각은 땅 밑에 땅 속에 들어있는 뿌리와 같은 본래의 마음자리가 본각이고 이 본각에서 나무 가지같이 뻗어 나온 것이 눈을 통해서 보는 시각, 귀를 통해서 듣는 청각, 또 이제 코를 통해서 맞는 후각, 혀를 통해서 맛을 보는 미각, 몸을 통해서 느끼는 촉각, 의식을 통해서
아는 지각이거든. 그렇다면 본각은 육각의 뿌리가 되고 육각은 본각의 지말이 되겠죠? 일단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각 자리가 바로 명덕 자리요. 명덕을 알기 위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의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기 때문에 각과 각이라선 도를 알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을 각이라고 하고 깨달을 바는 진리요 법이요 도지요. 그거 두 가지가 다 주관과 객관을 다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각과 소각이 비게 되는 것을 그런 경우를 여기서 말한 능안이다. 능이 그렇게 되면 능이 편안하게 되니까 능안이라 이름하고 본의 영격고로 공소공이 멸을 명능여요. 번외가 영원히 고요하기 때문에 공과 소공이 없어지는 것을 능히 잘 생각한다고 이름한다 말이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조치보단 번외가 영원히 없어져 가지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공과 소공이 다 없어진다 말이죠.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화가 되면은 아공도 되고 또한 천진만물을 다 떠나게 되면 천진만물까지 법까지 우주 만법까지 다 공해지니까 마음이 공해지는데 공해지는 주체와 공해지는 그 대상 소공까지도 다 없어져요. 그걸 능녀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 밑에 나옵니다. 저 밑에 또 보주에서 설명을 보충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6단계를 거쳐서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를 6단계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여섯 가지 6단계 도에 들어가는 여섯 가지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런 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능엄경에 나온 그게 다섯 번째죠. 지금 정멸이 현전에 여경현상고로 호련초월을 명 능득이니 정멸이 앞에 나타나며 거울이 모양을 나타낸 것과 같기 때문에 호련이 초월함을 능득이라고 이름함이니 그렇게 되면 획 이수승곤이라 두 가지 수승함을 얻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열반의 진리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정멸이 불교의 수로입니다. 부처가 되면 정멸의 도리를 얻습니다. 정멸. 정멸은 바로 열반이라고도 하죠. 불교 말로 열반입니다. 죽고 사는 생사를 해탈하면 열반이라고 합니다. 죽고 사는 생사를 벗어나면 정멸 열반이라고 합니다. 고요에서 사라졌다.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시끄러운 요동하고 요란하고 하는 소요 상태가 그것이 중생의 그 좋지 못한 번뇌거든요. 그런 것이 그 번뇌가 없어지면은 정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이 꺼져버리면 그게 정멸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 불안, 여러 가지 마음이 요동하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고요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 정멸이 앞에 나타나요. 이제 열반의 진리를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진 그 정멸, 열반을 얻게 될 경우에 정멸이 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앞에 나타나면 그때의 마음은 지극히 밝아서 명덕이 저절로 밝아져가지고 거울이 밝은 거울이 불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울이 밝아서 거울 앞에다 뭘 대면 나타나죠. 빨갱이는 빨갱이대로 나타나고 검정은 검정대로 나타나고 미운 사람은 미운대로 나타나고 흰 사람은 흰대로 검은 사람은 검은대로 다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마음이 밝아서 천지만물, 우주만법이 다 마음속에 환히 드러나는 거죠.
부처가 되면 삼덕을 얻는다고 했죠. 반야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반야의 덕은 지혜의 덕이라서 모든 걸 다 통달해서 밖에 꿰뚫어 아는 그 밝은 마음의 힘을 반야의 덕이라고 하거든. 반야의 덕이 바로 거울에서 온갖 불상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겁니다. 마음 거울에서. 그렇게 될 때는 호련이 초월해요. 호련이 초월한 것은 호련이라는 건 그냥 갑자기 문득 말이죠. 초월한다. 뭘 초월하냐. 이 속세도 다 초월하고 시간이나 공간이나 중생 세계나 마음의 불안이나 갈등이나 또는 희노애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것을 다 떠나버려요. 초월해보면 천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라랄 돈망이라는 것입니다. 무라양망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이겁니다. 무라랄 둘 다 다 잊어버려요. 그럴 때 초월한 겁니다. 물이라서는 상대고 물질계 모든 다른 타가 물이고 이건 자가 되죠. 자. 이건 타가 되죠. 타와 자를 자타를 다 둘 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무라양망이. 시공을 초월하고 시간 공간도 다. 그러니까 도가 깊어질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구별 못하고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도 그것까지도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요 대학강목 결의를 쓰신 감산대사 여기 나오죠. 덕청. 여기 보면 대학강목을 쓰신 분이 감산대사 덕청입니다. 그 스님은 쌀 소두 한 마리를 가지고 여섯 달을 먹었어요. 자기가 토굴해서 공부할 때 보통 쌀 소두 세 마리를 먹지 않아요? 한 달에. 그런데 소두 한 마리를 가지고 6개월을 먹었다니. 그래서 자기가 솥에다가 쌀을 넣고 밥을 해먹고는 참선하고 공부하다가 그냥 마음이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그 속에 정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오면 이제 밥 생각이 나면 이제 부엌에 가서 솥뚜껑 열어봐요. 그러면 솥뚜껑 속에 거미줄이 많이 차져 있어요. 올해 며칠을 밥을 불을 안 댔고 밥을 안 해 먹으니까. 그렇게 되면 참으로 초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연보를 쓸 때 자기 그 평생 지내나온 그런 역사를 연보를 적을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 참으로 먹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공자도 3월을 망미란 말이 나옵니다. 공자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석 달 동안 맛을 잊어버렸다. 이건 공자는 밥을 먹으면서 맛을 잊어버렸어요. 고기 맛을. 그전엔 고기를 좋아했는데 거기 순임금 때 만든 옛날 순임금은 논임금 순임금 아주 가장 성인이죠. 성군 순임금 때 만드는 그 음악을 듣고서 얼마나 거기에 도취가 되었던지 공자는 석 달 동안을 3월을 망미라. 망미란 말은 망, 육미라.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그 맛을 알고 먹었는데 거기에 도취가 되어버리니까 먹어도 그냥 건성으로 먹어요. 나는 공부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체험담인데 한동안에는 그 전에 부산에 와서도 내가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도. 뭘 골똘히 공부하고 있을 때 밥을 먹는데 밥이 숨구멍에 넘어가지고 애 먹었어요. 탁! 해가지고 토하고 그랬습니다. 무심코 먹으니까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식도로 이것이 저 호흡하는 대로 들어가서 밥테이가.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이 그렇게 몰두가 되면은 어떤 거기에 다른데 생각이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다는 것은 내 아니죠. 그와 같이 공자는
석 달 동안을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월하는 거죠. 호련이 초월한 것을 능히 터득했다고, 능히 얻은 것이라고 이름하나니 두 가지 수승을 얻기 때문이다. 두 가지 수승은 밑에 나오니까 설명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주에 나옵니다. 보주 해놓고 대불정 순응엄경에, 순응엄경에 나온 사실입니다. 능엄경 6권에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시란 말은 그 이자입니다. 저 이자라도 하고 저때 그때 관세음보살, 보살 이름이 관세음이라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중이 어디 가면은 그 어린애들이 뒤통수에서 관세음보살 하고 중을 비꼬는 소리 나 수십 번 들어봤어요. 그 전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사카 쓰고 사직동 좌우의 것이 저 서울에 나하고 같이, 그분은 오대산 올정사에서 탄하신 밑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송락으로 옆 바람가 서고 같이 둘이 다니는데 뒤에서 모두 어린애들이 나와서 그때 김사카 또래가 한참 유행이거든요. 그 스님 보고 김사카 김사카 간다고 그 방랑 삼천리 하면서 김사카 씨 사카 쓰고 다니니까 그 스님도 사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빈정됩니다. 중들 것이 보면은 관세모사라도 하고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소리를 눈으로 보듯이 귀로 잘 듣고 온갖 중생들의 그 마음을 다 관찰하는 거죠. 그 관세음 보살이 보살 중에는 위대한 보살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좌편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보살인데 미륵보살처럼 다음에 성불하실 분인데 과거에 성불했지만은 현재 보살로 계십니다. 그 보살이 직종작이어서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다가 부처님께 물으려고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 정례 불족하고 200불원호대 부처님 발밑에 정례하고, 정례란 말은 이 말을 부처님 발에다 대고 코가 땅닿게 절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백자는 고백이라는 백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억념혼이 아석에 무수 항하사겁에, 세존이시여 항상 석가 세존을 부르는 말씀이죠. 세존이시여 석가 세존께서 말이죠. 세존이시여 기억을 해보니, 억념이란 말은 과거 이사를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내가 이때 옛날에 옛적에 무수한 항하 모래수와 같은 겁에, 인도에 가면 간지스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만약에 홍수가 치면 수십 리, 수백 리까지 뻗지릅니다. 그런 강이 수천 리를 저 히말라야 산에서 붙어서 남인도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낙동강 700리는 저리 가라갑니다. 거기다 명함도 못 내놔요. 그건 며칠이요. 그런 큰 강인데 모래를 보니까 모래가 굉장히 자라요. 내가 가봤어요.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모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 이 항하라는 그 간지스 강, 그 강모래를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나옵니다. 경에. 무수한 항하 모래수 겁에, 항하 모래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그 세수도 없는 옛날 세월의 그 뜻입니다. 많은 세월. 겁이란 말은 인도 말인데 원래 겁한데 겁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입니다. 제일 장시간을 겁하라고 합니다. 파자를 줄이고 그냥 겁이라고도 합니다. 치급한다는 그 겁자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냥 음만 딴 거요. 겁하. 바로 장시간이요. 장시간. 긴 시간을. 겁이란 말은 굉장히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만 년 되는 겁니다. 하나의 겁이.
예를 들면 이런 겁도 있어요. 40리 되는 둘레가 있는데 그 바위가 40리나 되는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천상 사람이 천상에 100년 만에 천상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40리 되는 그 큰 바위돌을 옷자락으로 한번 스쳐가요. 100년에. 그렇게 아주 그 40리나 되는 큰 돌이 다 달아지면 그 세월이 얼마나 막혔습니까? 그런 겁은 불석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육교 후에 것이 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 육교 후에 난간이 많이 달아지죠. 그런데 100년 만에 사신이 되는 둘레의 바윗돌을 한번 스쳐가가지고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수억만 번 해야 그놈 사신이 되는 돌이 다 달아지는 그런 세월을 불석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세월이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 엄청난 숫자를 그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항아 모래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한 세월에 이 시에 유불이 출현어 새 하시니 그때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세상에 나오셨단 말이죠. 그때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명 관세음이라. 그때 부처님 이름도 관세음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부처님한테 법을 배웠거든. 그래서 자기도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부모와 또는 것이 아들, 딸의 이름이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죠. 옛날에는 임금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그건 서양풍이죠. 서양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통례 아니요? 인도도 역시 인도도 일종의 서양 사람입니다. 그 서양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얼굴 생김새가. 서양에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